안녕하세요, 꾸보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하고 있는 위켄드 74라는 카페에 방문했는데요. 비발디 파크에서 차로 1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 보실게요. 카페 뒤로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카페 뒤에 주차를 하고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는 입구에 벤츠 차량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멋진 차들이었습니다. 차는 총 4대. 포토존으로 사용해도 좋고요. 그리고 요 트럭에는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슬링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외부에 테이블들이 많이 있어서 애견과 함께 방문하셔도 좋겠더라고요. 위켄드 74는 애견 동반 가능 카페로 외부에 배변 봉투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넓죠? 이렇게 멋진 벤츠 차량들을 구경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철길도 보였습니다. 이곳저곳 멋진 포토존들이 가득. 위켄드 74 건물 입구 앞에는 이렇게 이벤트들도 적혀 있더라고요. 메뉴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내부가 굉장히 쾌적하고 넓었습니다. 어린이 어디 갔다 왔나요? 와, 통유리창에 밖이 다 보이니까 위켄드 74 카페는 1층만 있지 않고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카페 뒤편으로도 저렇게 테이블이 보이고요. 2층 테이블들. 커피뿐만 아니라 맛있는 디저트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조각 케이크들과 그리고 가꾼 빵들. 맛있어 보이는 크라상도 있네요. 그리고 갈릭빵, 기타 등등 이하 생략. 빵을 골라보았습니다. 모두 다 먹어보고 싶었지만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모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메뉴를 주문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는데요.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커피의 향과 맛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주문한 메뉴들이 나왔어요. 위켄드 74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인 클라우드 샷, 피넛 아인슈페너, 계절 메뉴인 순수 아이스크림, 갈릭크림 치즈 바게트, 오레오 달마시안 케이크, 허니 레몬 타르트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허니 레몬 타르트의 경우 굉장히 상큼하고 입안이 개운해지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어린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엄마도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역시 오레오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디저트류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애정하는 갈릭크림 치즈 바게트. 따뜻하게 데워져 나왔기 때문에 더 맛있었습니다. 송송 썰어서 맛있게 냠냠냠. 둘째의 경우 아직 어려서 콘에 아이스크림을 담았는데 떨궈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친구들과 오시는 분들은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주문하시게 되면 콘보다 컵에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진짜 이 갈릭
크림치즈 바게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엄마에게도 자신이 고른 케이크를 양보해주는 첫째. 첫째는 늘 맛있는 건 같이 먹어야 된다며 엄마를 챙겨줍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생각보다 정말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곳은 커피 맛집이기도 한데요. 디저트 또한 너무 맛있어서 디저트 맛집으로도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크림치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아이스크림의 경우 양이 정말 많더라고요. 길이가 길어서 어린이들 얼굴 길이보다 더 길고 양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조금 남겨서 결국엔 엄마 입으로 모두 들어갔지요. 실내에 에어컨이 정말 빵빵하게 틀어져 있더라고요. 밖에서 보았을 땐 통유리로 된 멋진 인테리어로 햇빛의 뜨거운 공기들이 그냥 바로 유입될 줄 알았는데요. 오래 있다 보니 추워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냉방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켄드 74의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해시태그를 입력해서 올리면 이렇게 사진을 한 장 뽑을 수가 있는데요. 저도 어린이들의 사진을 한 장 뽑았습니다. 강원도 홍천 여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커피, 디저트, 세상 만나고 포토존 넘쳐나고 애견 카페로 반려견과 함께 방문도 가능하시니까 꼭 오셔서 추억사진까지 하나 겟하시면 좋을 듯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보놀이터였습니다.